Story do Gomes.이번 상담 내용입니다. 자, 경기도권 상담도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고 다양하게 좀 상담을 좀 지역적 안배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에 이제 의향을 좀 상담이 들어와서 의향 상담을 제가 문자 선택을 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의향시의 의향 백운 해링턴 2단지 34평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 요소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 의향 백운 해링턴이 2단지를 이제 34평을 이제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 자, 가격 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운 해링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하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과거에 용인 경전철이 들어온 2006년, 2007년도 당시에 용인 일대 아파트 단지하고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좀 있지 않나 좀 답을 드리겠는데, 자, 용인은 지역이 뭐 어떤 지역도 좀 좋은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제가 왜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의향 백운 같은 경우에 해링턴이 이제 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1단지, 2단지부터 해서 5단지 뭐까지 다양한 단지들이 있고, 이 위쪽에는 롯데아울렛, 요즘 뭐 핫플레이스죠. 롯데아울렛 자리 잡고 있는데, 자,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백운호수라는 장점이 있죠. 백운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들, 녹지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편안한 녹지를 어울릴 수 있어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서는 거주로서는 상당히 좀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가기에는 현재 이 백운 일대의 개발 호재가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의 호재를 같이 영향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요, 2019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된 2단지 건물이고요. 자, 지금 현재 실거래가도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실거래가가 21년 8월달에 기준에 21년 8월이 11억 7천만 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8일 기준이 7억 5천만 원의 실거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21년 8월 기준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4억 정도가 4억 이상의 가격이 떨어져 있죠. 자,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에도 좀 없는데, 실제 지금 차트를 보면요, 이 차트를 보면 21년도 차트부터 쭉 올라가다가 22년도 1월 이후부터 좀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 하반기 때 가격 차트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세는 이제 10억 3천으로 나와있는데,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3천 정도 되는데, 이 최저 호가는 8억 5천 정도가 지금 이제 이 통계 자료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3억 2천 정도가 이제 나와있고, 최근 실거래가, 호가가 아닌 최근 실거래가가 기준에 뜨는 4억 정도, 4억 2천 정도가 거래가 하락하지 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 부동산 같이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좀 지역적으로 풀어드리면, 개발 호재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업무 시설들하고 일단 일자리 같은 뭐 우리가 뭐 의료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자, 현재도 지금 개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 백운호수 남단 쪽으로 지금 현재 뭐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판단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거가 위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뭐 다른 지역을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 자, 위로 가볼게요. 청계로 가볼게요. 청계. 이 위양 청계 쪽을 가보면, 청계 쪽으로 가면 일단 경강선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판교 분당 라인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위쪽으로 바로 옆에 인덕원이 있죠. 인덕원 같은 경우도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 있고, 그 위로 가면 과천입니다. 자, 이 지역이라는 게 개발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평평하게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같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백운 같은 경우에는, 백운 뭐 IT밸리라고 뭐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백운 쪽은 이쪽 백운 호수를 뭐 매립해서 뭐 개발을 하진 않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 백운 호수, 이 백운 아까 아파트 단지들 인근을 개발을 하는 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뭐 청계산이나 뭐 이쪽 뭐 바라산이나, 자, 이거 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산이 상당히 높죠. 산이 높고 상당히 뭐 작은 동산이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산이 다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교통, 지하철이 뭐 들어온다거나 뭐 철도망이 좋았는데 이 철도망이 여기 들어오는 자리도 아니죠. 그렇죠? 다 둘러싸였죠. U자형으로 다 산대 둘러싸여 있고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 산이 개발되거나 또는 다른 지역과 뭐 교통망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결국은 그러면 이 지금 수도권 제외순환고속도로나 뭐 이쪽 청계IC를 통해서 뭐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 지역은 고립된 공간으로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자, 뭐 1기 신도시 비교를 해보면요. 자,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촌이 있습니다. 자, 평촌 같은 경우는 이제 평지로 되어 있어서 옆에 인덕원도 개발되었고 위쪽을 해서 비산동이나 아래쪽에 하면 지금 또 뭐 군포 일대, 금정이나 뭐 당동 일대 뭐 계속적 아파트 단지나 뭐 다양하게 산업단지들 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3번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정이라는 그런 GTS가 들어오는 그런 호재들이 있지만 3번은 어떻게 보면 수리산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고 인근 지역들 보면요. 이 철도망이나 보면 지하철 4호선이 있긴 하지만 인근 지역들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없죠. 자, 비슷한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운 같은 경우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할 수 있는 것들, 이 자체적으로 내에 좋아지는 뭐 어떤 일자리나 뭐 혁신 산업들이 뭐 일자리를 유치를 한다거나 또는 뭐 전문 위로 회사들이 들어온다 하면 가치 상승 꺼낼 수 있고 또는 뭐 아까 뭐 롯데처럼 뭐 대형마트 우리 아울렛이나 그런 인프라 좋아지는 것들이 들어온다 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백운에서 위쪽으로 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아래쪽 크림벨트를 풀어서 지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호재가 큰 호재가 생길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살기 좋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오르기에는 원동력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고민 상담이나 또는 뭐 답답하신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또 저희 쪼미너 고민 통해서 속시원하게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문의 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짜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